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권입니다. 실제 이제 입시를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 모집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전형 위주로 아이들을 선발하고요.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하고, 이제 일부 특기자 전형들이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죠. 이렇게 네 가지로 수시에서 선발하고, 두 가지로 정시로 선발한다는 건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이 대학 입시 정책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고3, 고2, 고1, 그리고 중3까지는 그대로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하고 변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형은 그대로 갈 건데 모집 인원이 조금 변화가 된다라는 거첫 번째고요. 두 번째 수능제도 변화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실제로 적용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는 경북대도 얘기하고 영남대도 얘기하고 학교를 이제 전국 단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눈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서울대를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갈지 못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가만히 보면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집 인원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죠. 아, 입시는 그대로 올라가는구나. 서울대에서 그대로 알수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대학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세대학교라고 하죠. 연세대학교 선발 방법도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올해 모집 인원이 조금씩 변화가 있네요. 맨 왼쪽에 있는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뽑는 전형은 선발 인원이 거의 그대로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모집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네요. 그죠? 그리고 이 논술 전형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특기자 전형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정시는 조금 늘어나는구나 내년에는. 뭐이 정도밖에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단, 연세대가 딱 하나 변하는 게 뭐냐면, 저 중간에 있는 논술 전형에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자연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중에 4개 영역의 등급합이 7이었는데, 여러분들 때는 4개 영역의 등급합이 8이면 돼요. 이제 평균 2등급이면 된다라는 거겠죠. 하나 약화된다라는 것만 달라지고요. 나머지는 똑같더라.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시는 그대로 흘러가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어라는 게 내년부터 AB형이 없어지죠. 그럼 이제 문과 친구들과 이과 친구들이 같이 국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예전에 여기 지금 2012학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2012학년도 이전까지는 A형, B형이라는 게 국어가 안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문이과 친구들이 같이 국어를 봤죠. 그래서 그때 통계를 한번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제 1등급, 2등급, 그리고 평균 점수가 있는데, 실제 어떤 친구들이 더 국어를 잘 보나라고 봤더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문과 친구들이 국어를 더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점수를 가만히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자연계 친구들이 생각보다 1등급, 2등급에서는 실제 자연계 친구들이 대거 합격, 이제 이 등급 안에 포함이 되더라. 그러면, 자연계 친구들은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이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영어가 중요하고, 국어가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어를 잘하는구나. 이 얘기는 문과 학생들한테는 국어 등급을 받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게첫 번째고요. 이제 한국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죠? 한국사가 여러분들 때부터 필수로 바뀌게 될 텐데, 저맨 끝에 9등급이 있고, 그 다음 8등급. 이 점수, 이 등급은 왜 만들어 놓는지 저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제 50점 만점에 1번만 다 찍어도 10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8등급, 9등급은 10점도 못 맞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등급이 이렇게 5점 단위로 1등급만 40점 이상 10점 범위고 나머지는 5등급으로 쭉 나눠지는데 이걸 이제 대학들이 어떻게 반영하나를 기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맨 처음에 수시 모집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이 한국사라는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표적인 대학교가 올해까지는 한국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대학교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 한국사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교는 수시 최저학력 기준으로 한국사를 반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시 모집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점수로 반영한다라는 정도는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반영하나를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중간에 서울대학교 밑에 있네요. 서울대학교가 수시는 응시 여부만 보는 거고 3등급까지가 만점이더라. 그 밑에 서울시립대도 3점이고 대부분 3등급까지가 대부분 만점으로 한국사를 점수를 부여합니다. 어디서요? 정시 모집에서. 그럼 이제 50점 만점에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냐면 30점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겠죠. 한국사 시험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실제 점수 받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서 한국사가 여러분들 입시에서 한 과목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크게 여러분들 입시에서 어려움이 겪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이렇게 자료집에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입시를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학생들끼리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수시 모집으로 대학 갈 거야? 정시 모집으로 대학 갈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근데 우리가 굳이 이제 수시 모집이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9월 달에 원서 접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는 여러분들 때는 1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면 9월 달에 이 원서 접수를 하니까 수시 모집은 하계 올림픽과 똑같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월 달에 원서 접수하는 정시는 동계 올림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동계 올림픽을 보면 옛날에 김연아라는 선수도 있지만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스케이트를 신고 열라 뛰는 거, 스키를 신고 열라 뛰는 거죠. 종목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정시는 아이들 선발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수능 다 맞으면 돼요. 그죠? 정시는 굉장히 간단한데 수시 모집은요, 하계 올림픽은 되게 복잡하죠. 수영도 있고요, 육상도 있고요, 체조도 있고요, 양궁도 있고요, 축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시 모집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아, 나는 수시로 대학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전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한테 강점인 거를 찾아야 된다. 근데 참고적으로 수시가 70%다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이제 왼쪽에 뭐라고 나눠져냐면 과정이 중요한 전형이 있고요, 밑에 결과가 중요한 전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친구들을 만났던 친구 예를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구미호고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떼가지고 왔어요. 제가 성적을 쭉 보다 보니까 내신 평균이 3.7등급이에요. 근데 얘 수능 모의고사 지금 현재 성적은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사회 2등급이에요. 그래서 평균 2.25등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보는 순간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와, 숙명여대 갈 수 있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수시 모집에 어디를 쓰고 싶냐라고 딱 봤더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리고 뭐 숙명여대, 건국대 뭐 이런 대학교를 쭉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학교 생활 기록부는 이제 3학년 친구니까 1학기가 끝났으니까 지금 내신이 끝난 상태야. 과정이 모두 끝난 거죠. 얘 내신 성적은 3.7등급이야. 너 이거 가지고 어디 갈 수 있냐면 영남대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학교 선생님은 대가대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해요. 대구 가톨릭대. 그치? 실제로 나는 영남대를 학과를 낮추면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원래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더 보수적이니까 대구 가톨릭대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아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근데요, 저 1학년, 2학년 동안에 학교 활동한 게 너무 아까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려. 어차피 써먹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아이가 울상인 거죠. 아, 내가 1학년 2학년한테 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게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려면 차라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지. 이게 중요한 거죠. 아, 과정 중심의 전형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과정 중심의 전형에다가 원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이 친구처럼 아, 내 내신 성적이 별로 필요 없는 성적으로 받아놨는데 계속 비교과를 하고 앉아있으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걔는 비교과 활동이 대학을 가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여가 생활한 거예요. 취미 활동한 거죠. 지금 이 아이가 해야 되는 건 결과 중심 전형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수능 성적을 잘 받아야 되나? 논술을 준비해야 되나? 이걸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 과정 중심의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를 기본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정 중심의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이게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결과 중심 전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사례를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 우리나라 대학교는 이렇게 아이들을 선발한대요. 전국 198개 대학교요. 맨 왼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절대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이 수능으로 뽑는 정시네요. 근데 여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전국대학교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1월 5시에 우리 메가스터디 설명회 온 친구들은 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상위대학교를 기본적으로 보면, 상위대학교를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국대학교는 약 40% 육박을 했었는데 11%로 줄어듭니다. 교과 전형의 인원이 확 줄어버려요. 왜 그럴까? 내신 가지고 아이들을 뽑으면 우리나라 1525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준이 다 다른 거죠. 그럼 학생부 교과로 많은 아이들을 뽑으면 내신 따기가 유리한 고등학교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럼 어느 지역이 유리하냐? 서울 쪽이나 대구 쪽처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지역의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가 불리하고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주변에 산이 많아요. 주변에 바다 근처예요. 친구들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요. 우애가 깊어요. 이런 친구들이 교과가 유리한 거죠. 그럼 대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많이 뽑아야 되나? 뽑기 싫기 때문에 모집 인원을 줄입니다.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종합전형으로 넘어가고 논술로 많은 인원이 넘어가더라. 그럼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따라서도 준비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맨 처음 아까 제가 과정 중심 전형이라고 한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고민해야 되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대학들은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두 개를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학기를 똑같은 반영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 상당수 대학들이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3등급이야, 1학년 2학기 때 2등급이야, 2학년 1학기 때 2등급이야, 이렇게 세 학기가 만들어져 있으면 2등급, 2등급, 3등급이니까 평균을 내면 2.33등급이 될 거예요. 이 정도 산수는 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1학년 때 내신은 20%, 2학년 1, 2학기 내신 40%, 3학년 1학기가 40%. 대표적으로 연세대, 고려대가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반영한다는 얘기는 1학년 때 내신이 3등급이야 라고 한 아이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내신을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아버리면 1학년 반영 비율이 2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죠? 아, 대학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내신을 크게 반영을 하는구나
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여러분들이 3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봤을 거고요. 계속 교육청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계속 보게 될 텐데 지금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아 내가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를 했더니 어떤 성적이 더 좋지?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월등하게 내신 성적이 더 좋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는 과정 중심의 전형인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을 노리는 게 맞다. 그 옆에 내신과 수능 모의평가 성적이 비슷해.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수능 모의평가를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아직 13만 명에 해당되는 재수생들이 끼어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성적이 하락할 여지가 조금 있죠. 내신은 거꾸로 조금만 노력하면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 친구들도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은 당연히 노리는 게 맞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신 성적은 이제 9월달이 되면 2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9월달과 10월 중순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10월달 중순부터 11월달, 12월 초에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기말고사를 봅니다. 아, 그러면 내신이라는 건 시험 범위가 최대 두 달을 배운 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구나. 짤막짤막하게 보네. 아, 나는 공부를 할 때 완벽하게 사냥꾼형이야. 나는 바로 앞에 있는 시험을 벼락치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라는 친구는 학생부 교과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시험보다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가만히 봤더니 와, 내신 상위권에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인데 여학생들이 다 내신 위로 차지하고 있어. 와, 난 내신 따기가 정말 어려운데. 또는 어떤 과목, 특정 과목이 굉장히 내신이 떨어져. 뭐 등등으로 내신을 조금 따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수능처럼 전범위를 다 묶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위주로 시험을 내는 시험이 나한테 유리해 라고 생각되는 친구는 교과형이 아닌 거죠. 종합형이 아닌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종합형, 교과형을 노려야 된다. 그럼 이 학생부 교과형, 종합형을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주요 대학교 기준으로 하면 41%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 전형 위주로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근데 나는 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 나한테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판단되면 뭘 해야 되냐면 논술전형과 수능전형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 적어도 모집 인원이 10명 중에 4.7명을 논술과 수능으로 뽑는다.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이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 친구도 있어요. 준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전교 2등이에요. 전교 3등이에요. 저는요 모의고사를 보면요 항상 손가락 5개 이하로 틀려요. 이번 3월 달에도 3개밖에 안 틀렸고요. 6월 달에도 2개밖에 안 틀렸는데요. 모의고사 좀 재수 없죠. 학교 비교과를 봐도 수상 실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친구는 머릿속에 있는 대학교가 어디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쯤밖에 없겠죠. 그럼 대학은 3개 대학교밖에 내 머릿속에 없는데 수시 원서 접수는 6장을 쓰는 거야. 그럼 3개 대학을 6장을 써야 되니까 이것저것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은 논술, 수능, 교과, 종합을 다 준비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이런 친구들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넘치고 넘치는 아이고요. 공부가 무엇보다 재밌는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머님이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한테 항상 해야 될 말은 우리 아들, 우리 딸 몸상해 빨리 자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잘 테니까 엄마 먼저 주무세요. 이러고 공부하는 아이니까 이런 아이는 여러 가지 해도 되는데 보편적인 아이는 무언가를 줄여줘야 된다. 이래야 성적이 올라간다. 왜? 대학 입시는 올림픽과 똑같이 종목이 다르게 경쟁하는 입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를 다 하는 건 굉장히 시간 낭비고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질문합니다. 수능은 고3이 잘 보나요? 재수생이 잘 보나요? 물어보면 갑자기 신나요, 애들이. 재수생이요! 막 이래요, 애들이.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수능은 고3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재수생은 고3보다 머리가 나빠요. 사람은 17, 18세가 되면 머리가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재수생은 한번 입시를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건 특수한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대부분 한번 실패를 하면 딛고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생이요, 졸업생이 국어 볼까요? 10점 가까이 높아요. 국어비도 10점 가까이 높아요. 이거 지금 재작년 수능인데 수학도 10점, 그죠? 영어도 10점이 높습니다. 아, 재수생이 국어, 수학, 영어 다 합쳐버리면 30점 정도 고3보다 높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왜 높을까? 이유를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고3 아이들이 자꾸 딴짓을 하는 거죠. 재수생 애들은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재수생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죠? 내신 관리를 할 수가 없죠. 얘들은 한우물만 파는 겁니다. 수능만 준비하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는 고3한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용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려야 될 친구들은 당연히 교과 종합을 노려야 됩니다. 왜요? 재수생은 내신 성적이 나쁘거든요, 상당수가. 그래서 학생부 교과랑 종합형은 90%가 고3 애들이 들어가거든요. 논술과 수능은 재수생들이 유리해요. 왜요? 얘들이 이것만 준비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와, 나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은 이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별로 없는 성적을 1학년 2한테 받아놨어.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하면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입학해야 돼요. 차라리 그러려면 재수생처럼 수능 위주로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이건 몸뚱아리인 거고요. 머리는 재수생과 똑같이 공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교과 종합을 버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논술을 예를 든 건데 맨 오른쪽에 보면 연세대학교 논술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이에요. 그럼 나머지 대학교는 모조리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몇 개냐면 3개나 2개 영역입니다. 어떤 대학교는 1개 영역만 요구하는 대학교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는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수능을 4개를 골고루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고 2개나 3개를 주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를 여름방학부터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형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는 지금부터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2학기 내신 시험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준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최대 20%밖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80%가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 무조건 2학기 내신 성적을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1학기 지금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2학기의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국어가 실제로 3개의 단원이 지금 이 2학기 때 시험 범위일 거야. 수학은, 영어는 4개 단원일 거야. 수학은 3개 단원일 거야. 만약에 이렇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범위를 선행학습하셔야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선행학습하고 있다라는 건 교과형 종합표현 전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논술이나 수능형에 해당되는 친구들일 거고요. 교과형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2학기 내신 성적을 무조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책자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형 종합전형은 4개 영역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략을 바꿔야 된다. 내가 요번 모의고사를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예를 들면 3334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4등급짜리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3등급 잘한 거 3개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왜요? 다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 끌어올리려고 하시지 말고 잘하는 거부터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학생부 교과형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내 경력 다 반영하는 학교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는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의 한양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자기소개서에 어떤 항목을 써야 될 건지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래요. 뭐라고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래요. 모든 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왜 노력하게 됐는지 계기가 맨 처음에 들어가야 되고요. 계기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과정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이 있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느낀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학교에 국사 선생님이, 한국사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서 한국사에 미치게 됐어요. 계기예요. 그죠? 그래서 열라 공부를 했어요, 한국사를. 공부 방법은 쭉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과정을 적습니다. 그 결과 한국사 능력시험 1급을 땄어요. 이건 결과인 거죠. 따고 나서 느낀 점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 자신이 뿌듯해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느낀 점은 내가 한국사 능력시험 1급을 땄더니 특히 조선 중기 정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업적을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게 됐네요. 이런 질적 확대를 적어야 되는 게 맨 마지막인 거예요. 무슨 과목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 전공과 관련해서 맞는 과목이면 더 좋겠죠. 이런 방법으로 자소서를 적어야 돼요. 그럼 이번 항목은 교내 활동 3개예요. 그럼 내가 동아리 활동은 뭐 하지? 임원 활동을 해야 되나? 봉사 활동을 할까? 취미 활동을 해야 되나?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활동 3개를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 계기, 과정, 결과, 느낀 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소서를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쓸까? 기본적으로 계획은 세워주셔야 된다. 누가요?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을 써야 되는 친구들은. 만약에 나는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제가 아까 대구여고 친구를 잠깐 만났다고 했는데 그 대구여고 친구가 1학년 때는 어딜 다녔냐면 경일여고를 다녔더라고요. 경일여고가 자사고라서 내신 따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신이 1학년 때 3.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대구여고로 전학을 딱 가서 이 친구가 조금 이제 마음에 안도를 해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길 가서 내신 성적이 2학년 3학년 때 평균 1.7등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3.5, 1.7, 1.7 이쯤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는 여학생인데 꿈이 뭐냐면 학과가 없어요. 난 무슨 과를 가고 싶어요가 없어요. 근데 뭐만 있냐면 좋은 대학만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은데? 연세대요. 어디 가고 싶은데? 고려대요.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6월달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봤더니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냐면 건국대 경영학과예요. 그럼 이런 거죠. 이 친구는 아 나는 내신 성적 갖고 교과 종합을 못 써. 수능은 건국대야. 그럼 이 친구가 방법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내신 성적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수능 성적을 올리려고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수시 모집에 뭐만 쓴다라고 하냐면 논술로만 원서 쓰겠대요. 왜요? 교과 종합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야. 그랬더니 그 아빠가 제가 친한 분인데 아빠가 뭐가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논술만 준비하면 되고 수능만 준비하면 되잖아. 교과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고민해야 될 필요 없고 면접 준비해야 될 거 고민할 필요 없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가 에이씨 그게 뭐 행복해.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저 이제 수능만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한우를 하면 성적 올라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건 내가 교과 종합을 쓸 대학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숨을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과 중심의 대학을 관심을 가져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름방학 동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학기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개념 완성, 수능의 개념을 하나하나 지금 완성해 나가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을 4개를 골고루 다 잘하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학생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야. 그럼 수학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 수학을 못하는 것 때문에 공부에 대한 의욕이 점점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람은요 무언가를 성취감을 느껴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못하는 과목 끌어올리는 걸 먼저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조금 자신 있는 과목을 수능을 조금 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 놓으면 아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여름방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논술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맨 마지막에 이제 논술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지금 논술을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하나 알아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과 논술은 맨 꼭대기에 인문사회 통합 논술 자료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학이 나오는 거 영어가 나오는 거 대학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 그러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인문사회 논술은 공통적으로 보는구나. 이 정도 사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계는 수학 문제만 나오는 학교가 있고 수학과 과학이 동시에 나오는 학교가 있고 이상하게 국어 논술이 나오는 숙명여대가 있어요. 안 가면 돼요. 그저 숙명여대는 빼세요. 아 자연계는
수학이 필수고 과학이 선택이구나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아, 이 시험이 문과는 국어 사회 위주의 논술 시험인 거고 자연계는 수학 과학 위주의 논술 시험이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한양대 작년에 논술 문제를 기본적으로 올려놨는데 문제를 쭉 읽다 보면 행렬이 나오고요, 뭐 등등의 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쭉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 수학 문제네. 수능 수학하고 큰 차이가 없네. 약간 무언가가 다른 거죠. 어떤 게 다르냐면 얘는 서술형 시험인 거예요. 수능 시험은 객관식이죠. 주관식도 답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아, 공부 방법이 논술까지 가려고 하면 서술형으로 잘 정리를 해가는 능력이 필요한 거네요. 수능 수학에다가 한 가지를 더 얹으면 되는 거죠. 국어도 마찬가지,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도 여기 보면 서강대 사회문화 독서라는 교과서에서 제시문이 출제됩니다. 성균관대학교도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와, 얘네는 왜 윤리의 사상에서 나오지? 성균관대학교가 유교사상의 학교니까 윤리와 사상에서 나오나?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교과서에서 나오더라, 논술이. 그럼 여러분들이 논술을 지금 대비를 하지 않더라도 논술 문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내가 수능 중심의 개념 학습을 하면서 아, 논술 문제가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됐었지 라는 걸 머릿속에 한번 인지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이 논술을 나중에 대비할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이번 여름방학이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 날 때 고3 친구들이 치르는 논술 문제를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 누가요? 학생부 교과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이 들어갈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은, 수능형, 논술형으로 준비될 친구들은 이런 방법을 하나씩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름방학 동안에 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 2부에서는 이제 저희 학습전략팀장인 자극진 팀장님께서 사고력 학습 방법, 수능을 잘 보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들의 선배이기도 해요. 그래서 2부 강연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아,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 수학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것까지 잘 들으셔서 오늘 이 설명회가 여러분들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